아, 이제 나온다라는 항목이 추가됐네. 여기에서 나온다는 항목이 더 추가됐네요. 그러면 유키의 쪽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가봅시다. 그래, 변함이 없구만. 세이브합시다. 전 한번 하고. 예, 뭐 보기 좋네요. 예, 이렇게 저장화면도 이렇게 이쁘고, 이 게임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뭐 늘어났네요. 예, 유령이 결국엔 또 늘어났네. 됐습니다. 가죠 그러면. 이게 아니고. 아니, 추가됐네, 추가됐네. 알았어. 너의 존재 알았으니까. 너의 존재 알았으니까 이 새끼야. 좀 가, 이 새끼야. 어? 어디에서 온 감이, 아이씨. 현실 남자를 쓰러뜨린다. 아, 쓰러뜨리라고? 알았어. 야, 정원용 삼지창을 줬어. 일단 편지 쓴 사람이 지금 유령이잖아요? 그냥 건너가다 보면 뭐 만나겠지 뭐. 그죠? 자식아! 좋았어. 자식아, 좋았어. 지금 여기. 잡아. 짭. 편지 쓴 남자에 감히 어디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그럴 수는 없지. 너의 낚시 실력은 들통났어. 난 너의 공격은 절대, 예, 절대 당하지 않는다고. 야, 부셔졌어. 야, 씨, 전망했네 이거. 없다, 큰일났다. 야, 괜찮아. 일단, 야, 빨리, 야, 이거, 그거네. 무기를 획득해라, 이건 거잖아. 좋았어. 야, 그래, 야, 여기, 무기. 야, 나 꺼내. 장비 챙겨. 좋았어. 그리고 호흡. 그래, 약간 좀 모자르구만. 그래, 호흡도 챙겨. 잠깐만. 지도. 야, 이거 지도 표지도 안 되냐, 이거? 야, 이거 은근히 약간 근데 렉 걸리는 것 같다? 약간 렉이 걸리는데? 어? 나 임마 찻? 좋았어. 피해. 저리 가 임마. 피하고 여기다! 코코댓! 좋아. 야, 이거 뭐 그냥 이거는 클리어하기 참 쉽다. 이건 와, 야, 호흡, 야, 호흡도 회복시킬 수 있구만. 나이스하다 진짜. 좋았어. 야, 편, 야, 근데 얘 왜 이렇게 피가 좀 참 많다 얘. 야, 피 왜 이렇게 많지 얘? 어, 짱. 본격 귀신 잡는 게임이잖아 이거. 야, 씨. 야, 근데 낫을, 야, 낫이 아홉 개 있는데 이거 찔러도 안 죽네. 여기. 야, 이거 진짜 죽는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못 부셨어. 야, 요것만 제가 피하자.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도망갑시다. 야, 빨, 야, 이거 빨거다 빨았다. 좋았어. 좋은 거 빨건다 빨았어. 근데 일단은 나 무기가 없어. 무기 좀 줘봐. 야, 어딨냐? 유리칸가? 요래칸가? 잠깐만, 잠깐만. 나 무기 없는데? 아씨, 피통 왜 이렇게 많아? 이 아저씨 피통 겁나 많네. 근데 일단, 오케이, 좋아. 야, 무기. 야, 씨, 없어. 아씨, 왔던 길 다시 돌아간 건가? 큰일 났다. 야, 나 죽네. 야, 일단 회복 시켜야 돼, 회복. 그리고
회복. 이거 호흡을 회복시켜. 내가 봤을 때 얘로 회복시켜야 되나 보다. 이게 이렇게. 오케이 좋아. 야 호흡 구 만들고 가자. 이 야 이거 뭐 야 이거 얘 뭐 호흡도 떨궈주고 호흡도 채워주는 애구만 얘. 그냥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만능 샌드백이네. 여기 오 야 깜짝이야. 야, 순간 키 안 눌리는 줄 알아서 깜짝 놀랐네. 빨리 가자 일단은. 빨리. 야 이거 무기를 구해야 돼. 무기 공수가 중요하다 지금. 지금 애들 얘를 만나도 뭐 피할 자신도 있고 피를 회복하잖아. 근데 얘 뭐냐. 야 너였니 미안해 나 좀 아 나 진짜 아 씨 깜짝이야. 놔 일단 회복시켜야 돼.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이 문제다. 회복 여기. 어 야 씨 깜짝이야. 키 안 눌린 줄 알았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오케이 됐어. 야 가 도망가. 뭐야 얘 안 없어져? 아 그냥 무기를 파밍한 다음에 얘한테 가면 되는구나. 그냥 저 와서 얘 뿌잉뿌잉 막 이러면서 막 낫으로 후려가지고 이러면 되겠네. 아 근데 무기가 없는데? 아씨 큰일났네 이거 지도. 아 제발요 나씨. 와 무기 없어. 나중에 놀아줄게. 일단 전화박스 들어가서 통 한번 합시다. 통 한번 하고. 예 뭐 예 이 게임은 예 참 예 참 좋아요. 예 백그라운드가 예 참 인물이 참 잘 묘사되어 있죠. 귀신들이. 아무튼 갑시다. 아 무기가 어딨어. 야 이거 제발 나 엔터 치기 싫어 이제. 와씨 아 그래 편지 쓴 남자애를 좀 쓰러뜨리고 싶은데. 아씨 무기가 없어. 무기가 쓰러뜨리고 싶은데 무기가 없어요. 제가 무기를 좀 주세요. 여기 어 잡으래. 미션이 잡는 거야. 근데 무기가 없어. 도망가. 봐봐 옆에 편지 쓴 남자를 쓰러뜨리려잖아. 근데 얘가 남자잖아. 오 야 좋아. 야 드디어 무기다. 어? 뭐야 이건? 응? 뭐죠? 버려진 편지 사치 농도 플러스 1? 그러니까 저 남자가 편지 쓴 남자 아니야? 얘가 얘가 편지 쓴 남자 아니야? 얘가 편지 쓴 남자 아니냐고. 야 편지 쓴 남자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한번 읽어보자. 사치 농도가 좀 늘어나긴 하는데 아니야 호흡이 부족. 아니 지금 호흡이 조금 부족하구나. 지금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데? 지금 편지 쓴 남자잖아. 그리고 이건 내가 먹은 거고. 아, 큰일 났다.
그럼 사치 농도가 좀 증가하더라도 한번 도박 한번 해볼까? 도박 한번 해볼까요? 아, 지도 말고, 지도 말고. 이 방에 도착하기. 도착한 분에게 죽기 전에 잡혀가고 싶다. 유키를 죽인 건 나다. 7월 2일 나는 유키를 죽이고 손발을 절단하고 이 맨션 벽 안에 그녀를 묻었다. 나를 원망한 마음 그녀의 원령으로 변하게 됐다. 미안하다. 분에도 후회할 수 없다. 어떻게든 편안하게 그녀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그래. 편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구만. 알았어. 호흡을 회복하고 그냥 못 지나가냐고? 아니 여자의 귀신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 매니션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니션에서 하는 말이 남자의 귀신을 잡아야 된다 이러잖아. 편지 쓴 남자를 쓰러뜨린다 이거 그냥 그대로 있구만. 안 그러니 안 그래요 안 그래 와 제이의 피통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잠 근데 지나갈 수 없나?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저기 남자애가 서 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그냥 딱 야 지나갈게 이러면 지나갈 수 없나? 효자 여기잖아. 여자애 잡으라고? 얘 아니야고 얘 잡으라는 거잖아. 얘 잡으라고 얘 아니야? 얘 아닙니까? 야 피해. 으아 이야 호흡. 야 이거 호흡 안 회복 안 시켜주나 이제? 아 이거 빠르게 눌러야 되는구나. 이거 빨리 눌러야지 회복이 되는구나. 어 뭐 야 설명해봐.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그래 나 일단 하고 설명해봐. 키보드로 설명해봐. 편지 쓴 남자애를 쓰러뜨린다잖아. 근데 편지 쓴 애가 저 귀신 아니야? 제발 아 그런 거였어? 그래? 그래 알았어. 그거는 금방 찾지. 어? 금방 찾아. 어? 금방이야. 여기잖아. 산토리 카나. 이런 애가 갇혀서. 아, 나 이게 그 남자인 줄 알았어. 불쌍이 마냥. 아, 뭐가 떨어져 있다. 뭐야, 이거. 이 사람은. 향이 좋은 복이야. 들어가. 뭐야. 없어. 못 사용해? 알았어. 가봐. 모기향 어떻게 사용해? 잠깐만. 모기향. 그냥 모기향이잖아 이거. 야 호흡 좆됐다. 아 이거 약간 좀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뭔가 느낌이 난단 말이지? 냄새가 망한 냄새가. 그래 아니야 아직 안 망했어. 와, 큰일 날 뻔했군. 나가. 좋았어. 남자한테 안 써줘.
야 이거 남자한테 안 써줘 이거. 남자한테 안 써줘 안 써줘 진짜 안 써줘 진짜 안 써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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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정말로 혼돈이 혼돈이 안 써줘 혼돈 혼돈 제발 제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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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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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지금 낫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서 아니야 쓰리쓰리 되잖아. 남자한테 안 써줘 모기향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혹시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아니겠고.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지도 안 열려. 지도 안 열려 지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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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계신 하느님의 별로에서 제발 제발 나와냐 나 나와냐 중청금. 나 무기 없니? 제발 무기 좀. 얘 맷집이 너무 세다. 무기 좀 구해다오. 에미야 무기가 없다. 에미야 무기 좀 다오. 에미야. 어? 아 이 사람 경찰관? 아 경찰관 또 만나야 되는구나. 만약에 내가 전화에 신경쓰지 않았다면. 1999년 계속 이곳에? 아 얘가 총주나 그러면? 권총이 떨어져. 그래 총주네. 그래 받아라! 권총 예 그래 요거랑 바꿔야지. 그래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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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야. 저리 가 임마 받아라! 빵 무기가 부서졌다. 빵 99 오케이 잘 가라. 이걸로 잠시 동안 못 움직이겠지. 움직이지 못하겠지. 야 잠시 동안 못 움직인다고? 잠시 동안이라고? 이제 향 이제 거기 가야 되나 이제? 열어본다. 오케이. 야 좋아. 일단은 둔기 장돌이 장돌이 먹고 갑시다. 든든하구만. 든든해. 또 애들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도가 안 열려가지고 참 하... 불편하게 그지없구만. 일단은 맨션에 한번 돌아가 봐야 되나? 근데 맨션 아직 아닌 것 같아. 아 여기다 매니션 아닌가? 오케이 여기 들어가죠. 아 드디어 잡았구만. 열어본다. 무엇에도 유키의 마음을 돌아갈 일이 없다. 향기로 소용없다. 시체 냄새는 꽃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너의 이미 너를 종먹고 있다. 살아나갈 방법은 하나. 유키를 죽인 일뿐이다. 탄토리 카나와 경찰관도 모두 구한 일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끌려오는 건 유키이기 때문이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 그래 알았어. 향을 씁시다. 향을 한번 써봅시다. 유키에 고생 많았어. 이제 너에게 향을 주고 이 게임을 끝내겠어. 유키에 이 모기향을 피우면 하필이면 모기향이니 사치가 누그러져서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모기향을 피운다.
야, 그래도 잔인하다, 진짜. 어떻게 손, 다리를 잘라가가지고 죽이냐. 괴로웠겠다. 잘가, 유키. 으악! 뭐야? 왜? 아, 눈봉 때문에? 아씨, 깜짝이야. 난또 유키가 공격하는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오. 아무튼 대안권 100배 그리링이 생각나는구만. 성불 한 건가? 이제 성불 한 건가요, 이제? 이제 그러면은 주인공도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가? 뭐야, 내가 움직여, 아,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아, 잠깐만. 여기 앞으로 쭉 가는 건가? 아, 앞으로 못 움직이네요. 뒤로 갑시다. 어? 아, 돌아왔어. 돌아왔어. 야, 돌아왔어. 돌아온 건가? 원래의 세계로. 디지털 TV다. 그래, 디지털 TV지. 구멍도 이제 없다. 방 안에 있자. 그럼 자야겠구나. 방 안에 있자. 방 아니잖아. 아니, 자. 나방 아니니? 자. 침대로 가면은 뭐야? 아, 왜? 사람 죽였으면 됐지. 그, 뭐, 성불해, 빨리. 아, 나 진짜 총도 쐈는데, 뭘. 씨, 개망했네. 그래, 방 안에 있어. 방 안에 있을 거야. 응? 끝이야? 제발, 방 안에 있자, 제발. 이제 구멍도 없고, 어? 요것도 디지털 TV고, 어? 이제 집에 나갈 필요가. 진짜, 씨. 아. 그래, 다시 어두워. 그러면 또 저기 악몽도 일어났겠지, 또.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구나. 죽을 거면 죽, 속게 죽지, 씨. 깜짝 놀랐네, 네, 아, 뭐라고요? 야, 안 깜짝, 아, 깜짝 안 놀랐어요. 예, 진짜, 진심으로. 예, 진짜입니다. 예. 그래. 아. 그러게, 왜세 번 올라갔지? 예,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 이 멘션이 재건축 딕션 104호에 살던 남녀의 집을 집주인이 방문해 봤지만 서류에서 모두 사라졌다. 서류에서 모두 사라졌다. 산토리 카나와 경찰관의 주소는 찾아봤지만 주소를 찾아봤지 그치? 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걸까? 그 죽은 세계에. 아... 예... 잠깐... 또 뭐 있다? 기다려. 또 뭐 있어? 긴장해. 긴장해. 히어로랜딩, 히어로랜딩 같은 거. 히어로랜딩, 히어로랜딩. 긴장, 긴장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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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긴장. 긴장, 긴장. 그죠? 아이씨, 뭐야. 그냥 있어, 있어, 있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있어. 있을 수도 있어! 긴장해. 화면 똑바로 쳐다봐. 긴장하라고. 없네. 예, 사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시체 냄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마무리가 됐네요. 없어. 응, 없어. 예,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공포 게임은 마무리됐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끝났어. 끝났구만. 예, 오늘 아무래도 처음으로 공포 게임을 시작했는데 공포 게임을 좀 시전을 했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잡게임, 여러가지 게임, 괜찮은 게임 이런거 위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예,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막 아 정말 이렇게 좀 뭐 방송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예 언제나 수지타 페이스북, 아니 페이스북 아니죠, 페이스북이 아니고 예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제가 언제든지,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드래곤네스트에 있는데 야 이거 드래곤네스트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이 게임 한번 추천해보자 이러면은 언제든지 플레이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방송을 좀 오랜만에 했는지 컴퓨터가 약간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컴퓨터가 아이 없어져가지고 작업을 못하기 전에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엔딩은, 근데 엔딩을 바꾸기가 싫어. 엔딩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엔딩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엔딩 나쁘지 않아. 예 감사합니다 라우님.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언젠간 꼭 큰 사람이 돼가지고 큰 크리에이터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네 언제나 밝고 재밌는 모습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엔딩곡 듣고 렛츠고 하죠. 렛츠고라는 건 방송을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제발요. 제발 다음 방송도 봐주세요. 홍보도 해주세요. 네 장난입니다. 네 아무튼 다음에 봐요. 제발요. 안녕.